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옆에 사람 보고 살아 돌아오셔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람들은요, 암병만 걸려야 죽는 줄 알아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죽는 데는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지난 긴 연휴 속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오셔서 축하하자는데 뭐가 이렇게 못마땅해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좋았어요. 그게 손편의 힘이었는 모양이에요. 추석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주 힘을 주는 찬양 감사해요. 시골에서 갓 올라온 머슴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머슴을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봐라, 어디 가서 누구 집에 방문할 때 우리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는 거다. 근데 상대방 앞에서 우리를 높이는 건 그건 예절에 맞지 않는다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인도 한 수준 이렇게 낮춰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세배를 하러 어느 집에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머슴이 앞장서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문지기가 문을 열면서 뉘신지요 그랬더니 그 머슴이 주인을 가리키면서 저놈이 옵니다요 그러더래. 그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사위를 좀 모자란 사위를 얻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나님을 빗자루를 들고 때리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장인의 빗자루 매맞을까봐 막 도망쳐서 지나갔습니다. 장인이 오더니 사위한테 묻습니다. 여봐라, 이년 어디로 가더냐? 그랬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예, 그년 저리 뛰어갔습니다. 그런 놈이나 똑같대요. 여기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들 돌려놓고 뒤통수 안 해놓고 우리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꼭 집에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있어요. 지난 휴가 중에 수양원 가서 보냈는데 어느 권사님네 친척 가족들이 다 모여왔는데 그중에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우리 막내 제부가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는 게 원이래요. 예배당 가가지고는 너무 멀리 보이니까 목사님을 가까이 접근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수양관에서 가까이 뵈는 기회에 사진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받아갔다가 들어와서 머리도 쫙 빨고 거기서 잘 만지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다가 단정하게 입고, 아, 사진 찍겠지요? 오라고 그랬더니, 아, 영광이라서 내가 영광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몇 컷을 찍었어요. 그랬더니만, 아, 다른 권사님도 찍자고, 여기도 찍자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 사진도 찍고, 가족별로 찍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못된 사람들처럼 목사 뒤통수 놓고서 뭐 우리 교회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찍고 까부르는 사람도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아멘 하는 자에게 자손 만대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기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당대나 복이 있을는지 없을라는지. 그러니까 제가 유머를 던졌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주인을 좀 낮추라고 그랬더니 지가 주인을 깔아뭉개는, 이러면 안 돼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 머슴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타고 앉아서 깔고 뭉개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딴 교회에 있어. 딴 교회 수원명성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견디지도 못해. 네, 딴 사람들이, 여보, 당신 보리짝머리 없이 어디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러냐고 막 이래서 공격, 집단 공격, 이거 몰매 맞을까 봐요. 그런 사람 아예 있지도 못해.
원래 도망갔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은혜 받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말이야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 옆에 사람 보고 은혜 받고 갑시다. 축복 받고 갑시다.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흑암에 빠진 영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소성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몇 주 후일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6편, 119편을 계속 읽어다 보면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진리예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역사와 능력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인은 본문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슬픔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믿음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경대로 사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다고 그러지.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주일날 기다려지고요, 교회 오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긴 연휴에 고향 갔다가 이렇게 다들 오셨네. 안 올 줄 알았더니 오늘 오후에나 오실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 그래. 오늘 1부, 2부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흠모하자. 사랑한다, 흠모한다, 사모한다, 기대한다, 다 같은 뜻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증거가 기이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이 기이하니이다 이 말은요, 놀랍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한테 그런 노래 가르쳤던 게 생각나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이런 노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임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주의 말씀의 신비로움에 감탄해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어찌하여 시인이 주의 말씀이 놀랍고 신비롭다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조금만 열고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도 보여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열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구원의 은혜도 보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위치와 사명도 알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는지.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물건들이 많을 텐데 그 살림살이가 전부 제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아름답지, 그냥 헝클어져 가지고 아무렇게나 있으면 이건 정신없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흉악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서야 될 위치를 지적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위치가 잘못 졌으면 교정도 해 줍니다. 내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똥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똥장군. 그래서 이제 변소를 풀려면 똥장군으로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 논밭에 갔다가 농부가 전부 지게를 치고 가서 풉니다. 똥장군은 대체로 어디 있냐, 저 변수관 옆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배설물을 담아내는데 요강은 어디다 두냐, 똥장군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방에 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미 방 안에 간이 화장실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문명이 탁월한 민족인지. 이게 이제 근래 들어와서 뭐 수세식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그때는 그냥 쏟아식이지만 어쨌든 방 안에 요강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을 다 감수하게 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그런데 요강은 저 우먹에 구석에 있어야지 이게 밥상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물건이, 사물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 성도는 마땅히 교회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 와 있고 바닷가에 돌아다닌다든지 저 계곡에 돌아다닌다든지 어디 가서 무슨 행글라이드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마땅히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진짜 성도네요. 어디 자세히 보니까 가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타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페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자, 이걸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단순한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은혜 받지, 여기 복잡한 마음 갖고 앉았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막 오토바이 파는 거 막 혼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야마가 왔다 갔다 하고 야마 돌아가지고 막 이러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 우리 장로님이 혼다 야마 대리점 하거든. 그런데 막 그게 예배 시간에 막 아른아른하면, 아유, 지난주에 제가 추석 명절이라서 수양관 갔는데 꽃게가 엄청나게 출몰을 했다고 그래서 꽃게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관리 집사님이 그러는데 첫날 가서 꽃게를 많이 잡으니까 밤에 자는데 꽃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꽃게에 집착을 해서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사도 그랬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이 집사를 데리고 가서 잡았는데 둘이 진짜 밤에 꽃게가 막 왔다 갔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방지해 주느라고 나는 꽃게를 잡으러 갔더니 세 마리밖에 못 잡았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우리의 신경을 어디에 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 마음, 엉뚱한 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페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 마음을 품은 자, 단순한 마음, 단순해야 돼.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어야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뭐 수학적으로 하면 과학적으로 하면 뭐 45억만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야. 45억만 년 전에 그건 누가 만들었길래? 누가 만들었어?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라 이 말이야.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게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아기를 낳느냐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카테고리 속에서, 요 틀 속에서 무언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역사를 보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봤남? 나 안 봤어?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불쌍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요. 야 이놈아 내 손바닥에 못 자국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봤는데도 믿어줘. 이게 기적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어.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피지라는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뭐 군도라는 쬐끄만 나라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 어떻게 믿냐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가지고 가르쳐줬대. 교회에서 유목사가 교과서 가르치잖아.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믿고 이건 안 믿어? 이게 잘 모순이라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한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그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자꾸 여기다가 내 경험, 내 상식, 내 철학 이걸 가미시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세계에 빠진 자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의 생명을 영멸에서 영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놀라운 능력, 이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겠습니까? 131절에서 그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고 기대했더니 막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헐떡하는 것처럼 지금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막 헐떡헐떡헐떡하다가 물이 나오니까 쫙 들이키듯이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목마른 사람이 그 냉수를 그냥 시원하게 빨컥빨컥빨컥 마시는 거죠. 이렇게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꼭 막걸리나 마셔야 콕 하는 게 아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걸리 그냥 빨컥빨컥 그리고 막걸리 먹다가 이렇게 흘리는지 몰라. 대부분 막걸리 먹는 사람들이 여기다 줄줄 흘리더라고. 표정들이 목사님도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술은 원래 입에도 안 댄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원래 난 나실인이야. 참 하나님이 나는 성별시켰나 봐. 불교 가정에서 미신 가정에서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절간에 문양이 싫고 그 알록달록한 아주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간에 초하루부름으로 갈 때도 나는 싫었어. 절밥도 맛이 없어. 사람들은 뭐 약수물에다 밥 해주니까 맛있다는데 나는 그때부터 맛이 없었어. 안 믿을 때도. 그래서 술도 안 먹었어요. 이미 난 나실인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는 펴봤어. 그건 뭔 모르고 폈어요. 우리 엄마 잘못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자문 띠라고 글방에 보내가지고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별진 잘숨 뭐 이거 하는데 그런데 꼭 거기에는 20살도 훨씬 넘은 형들이 같이 하늘천
따지 이걸 하다가 쉬는 타임이 있으면 뒷방에 가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갖고 그래도 뭣도 모르고 펴가지고 그때부터 배워서 몰래 집에 와가지고 저 일군들 쓰는 바깥 화장실 거기 가가지고 한동안 펴본 적이 있어. 담배꽁초 주워서 펴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피는 거 몰래 갔다가 말아도 펴보고 올해는 안 폈어요. 그냥 맛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철부지할 때 그렇지 술은 아예 안 먹은 사람. 그런데 그걸 먹고도 이 술꾼들은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오늘 성령의 생수 마시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뻑뻑뻑뻑 마시고 아이고 개운하다. 아이고 살만하다.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요. 그래야 살맛이 나. 그래야 세상 찌들어 있다가 세상에서는 다 뭐 압박받고 막 힘들어하다가 교회 와서 성령의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마셔서 그냥 뻘컥뻘컥 마시고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내 모션 좀 따라해볼래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사슴이 목마라 헐떡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이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수양관에 가보니까 그 수양관 지키는 진돗개가 새끼를 여섯 마리 낳는데 이놈들이 엄마가 안 주려고 해도 그냥 가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막 찾아가지고 눈도 아무인데도 잘 찾아 어떻게 해. 그래도 다음 아유 오늘 어린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쭉쭉쭉쭉 빨듯이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래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너무 리얼한가? 하여튼 시인은 귀에만 있으면 말씀을 사모했음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갈증 날 때 막 열이 오르고 그때 우리는 냉수를 사모하잖아요. 시원하게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다 눈이 똘망똘망하네요.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여자 교육자 중에 두 사람이 게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휴가가 길어도 문제로구나.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휴가가 월요일부터 그냥 줘버렸더니 월요일부터 막 일주일 내내 쉬니까 너무 푹 빠져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게시 받고 있더라니까요. 목사 설교보다 직통 게시를 받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많아요. 직통 계시 좋아하다가 귀신 소리 들어요. 제가 왜 우스갯소리 하냐면 어저께 집에 가려고 저기서 유턴하려고 했는데 앞에 차가 한참 차가 떨어졌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해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추월해서 지나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 나는 핸드폰 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비상깜빡 끼고 깨우니까 그제서 가더라고. 아 이렇게 피곤한 세상이야 세상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 신호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잠들어서 가지를 않고 있더라니까. 내 지나가면서 여보 저 사람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차 타고 가다 혹시라도 이 뇌졸중이 걸린다는데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걸 와서 확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다. 난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왜 차 타고 가다 잘못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백미러를 봤더니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아 그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맹하지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수가성 여자가 물길러 왔는데 너 그것 떠다 먹어도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물인데 이거 말고 이 사막에서 어디에 물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물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향락, 세상의 아름다움 이거 다 갖고 만족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가질수록 갈급해요. 가지면 또 갖고 싶고 누리면 또 누리고 한두 것도 없어. 추석 연휴 때 쉬어보지만 또 쉬고 싶잖아요. 저도 모처럼 쉬었는데 어제 너무 쉬어가지고 버리게 생겼더라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너무 쉬니까 버려요. 쉬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야지. 너무 쉬면 안 되더라니까. 그게 생산성이 떨어지겠더라고 나부터 보니까. 휴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바쁘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도 쉬면 안 돼. 쉬면 그냥 팽팽팽팽팽 돌아가야 살아야 돼. 돌아가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교회 선보러 오신 분들 잘 왔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거기서만 아멘 하니까 여기는 다 남인 줄 알잖아요. 두 번째, 132절에서 13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배우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부성장학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신청한 어느 집사님이 어제 점심 먹으면서 뭘 하냐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가정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간에 내가 종합검진 받았는데 문제 있어서 받았는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미리 가서 종합검진 받는 거 아닌가? 이미 병 났을 때는 늦은 거 아닌겨? 그래서 부부성장학교도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부부성장학교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이미 병들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심해요. 고통이 심해. 그렇잖아요. 홍순이 집사님. 건강만큼은 장담했는데 그냥 암병이 몇 개가 걸려놓으니까 얼마나 항암 치료하고 힘들겠어. 그래도 믿음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극복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쪼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지금까지 60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장담했는데 어느 날 이상해서 갔더니 그냥 뭐 암병이 몇 개가 생긴 거야. 몇 개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우리 믿음도 건강할 때 지키는 거야. 건강할 때. 깔아져가지고 이제 비실비실하면 그거 소생하기가 여간이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받은 은혜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싸우니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은혜 받고 그걸로 다 됐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설계를 그리고 인생 뭐 아주 장밋빛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선로에서 이탈하면 구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말씀의 내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내일을 달려야지, 말씀의 내일에서 이탈하면 마치 열차가 철길을 이탈해서 큰 사고가 나듯이 우리는 이 구렁텅이, 수렁 이런 데 빠진다. 말씀의 내일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말씀의 내일로 걸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는 이 여러 가지 제도나 구습이나 이런 거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사오니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1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받으면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대.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죄의 안개가 촉하게 껴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보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얼마나 섭섭해요. 여기 말씀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준다는 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신다. 여러분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사람 못 만나면 얼마나 섭섭하던가요? 저도 내 아내하고 한참 연애할 때 그때 소공동에 카을빌딩에를 많이 갔어요. 제 아내가 선박회사 근무하면서 카을빌딩에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자유로워서 뭐 전도사니까 일찍부터 가가지고 5시에 약속하면 하여튼 4시부터 가서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비들 보기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저 젊은 놈이 뭐 도대체 업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 퇴근 시간이 돼서, 성자씨 어떻게 나오느냐고. 좀 기다리래요. 아유, 얼마나 기다리는 거냐고. 왜냐하면 상사가 퇴근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 눈치 보니까 못 나오지. 요즘 애들 같으면 막 나오지만 그때는 못 나와. 상사가, 자기 직장 상사가 퇴근해야 따라 나오는 거지.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만나러 간 사람 얼마나 그립겠어요. 연애들 해봤잖아요. 연애하면 그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가도 못 만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렇잖아요. 한 번은 데이트하자고 전화를 했어요. 성자 씨 오늘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랬더니 오늘 안 된대요. 아, 왜 안 되냐니까, 아, 뭐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안 된대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참 나도 나쁜 놈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고, 단교하자고, 절교해 버렸어요. 아니 그 직장 관계상 퇴근 못하는데 내가 만나자는데 안 만나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절교 선언해 버렸다니까. 아무튼 그때 깨졌어요. 근데 우리 장인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영안이 있어서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연결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나한테 억지로 뭐 물건을 갖다 전달해 주라는 둥, 뭐 심부름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갖다 주면서 저 여자도 못 이기는 척하며 만나주면서 이래서 다시 회복이 된 거야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생각해서는 아마 서성자 씨가 그때 나하고 헤어졌으면 영원히 후회했을 텐데 천만다행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나 같은 놈 만난 게 그래도 잘 만났다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니까 서운하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유목사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시고 나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우리 만나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러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확 광채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죄악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늘이 없어지고 침침한 안개가 사라지고 주님이 환히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고 가면 허전한 거예요. 아까 때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기쁜 거야. 그냥 나갈 때도 빨리 안 가. 축도가 끝나도 절대 안 가. 그래가지고 막 주제가 다 끝났는데도 안 가. 왜? 그 기쁨이 그냥 그 뭐랄까 그거 그 분위기가 그냥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거야. 더 너무 감격적인 거야. 그래서 가지질 않아, 가지질 않아. 황홀해서 다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묘미를 못 느낀 사람은 허망해가지고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가는 거야. 계단 걸어 다니세요. 다 계단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미리 가시는 거 제가 이해하지만 저는 일부러 계단 걷습니다. 집에 갈 때 절대 엘리베이터 안 타고 11층인데 지하 2층부터 타면 13층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우리 집사람은 내기하는 거예요. 당신 엘리베이터 타고 나는 걸어보세요. 그래도 막 두 계단씩.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빠르더라고. 어제도 아무리 힘써서 올라가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막 하니까 다리가 얼마나 종아리가 힘이 생기고 좋은지 몰라요. 교회 오실 때요 저 지하부터 걸어 올라오세요. 4층 이상 걸으면 그렇게 건강에 도움된다는 게 요새 계단 오르기 캠페인 아닙니까? 너무 다리가 약하면 하체가 약하면 넘어져요. 후들후들하고 걸어야 돼. 그냥 연세 드신 분들도 그냥 끼우뚱끼우뚱 하자고 거리야 이 뼈가 녹이 안 슬지 그렇지 않으면 관절이 다 녹아가지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자꾸 움직여야 돼. 자꾸 움직여. 그래서 여기에 애기 나와야 되는 거야. 애기 나와야지. 이게 애기 나와야 돼. 애기 나와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황홀한 감동이 남아가지고 금방 못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또 밥 먹으면 더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지. 그러고도 또 아쉬움이 또 나면서 그냥 송편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댕 카페 가가지고 또 그냥 재밌다고 그냥 막 내가 오늘 한 잔 쏜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술도 잘 내더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커피도 못 내 세상에. 이렇게 쫀쫀해서 되겠어요? 이거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 있는 사람은 막 풀어 막 풀어. 그까짓 거. 2,500원짜리 3,000원 이것도 못 쓰냐 내 인생까지 거 그냥. 그래서 내가 한턱 낼게. 성가대도 막 은혜 있으면 이 사람들 말이야. 아 오늘 내가 한턱 속해요.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이거 복을 받는데 누가 안 사주나 어디 공짜 좀 안 생기나 어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복이 오겠어요. 은혜가 충만해 봐. 막 푼다니까 막 풀어 막 풀어.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은혜 있는 삶 좀 살아보세요.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주는 삶. 사랑도 주고 커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렇다고 다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고 주어줘. 그러면 복받아요. 복받아.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누가 보면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주문 책임진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보니까 얼굴빛들이 참 하나님 만난 표정이에요. 못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 걸리면 참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슬퍼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요 그냥 무슨 뭐 목사의 유창한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걸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슬퍼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요즘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 보기는 꿈에 예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고요,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 가책도 없고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어떻게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어떻게 우리라고 똑바로 살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놀라운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이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목사답게 살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장로 권사답게 살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마음 불편해하는 이런 일말의 양심이라도, 영적 양심이 살아있어야지 이런 감각조차 없어가지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세상 뭐 당연한 거지 뭘 나라고 뭐 별나냐고 이러면 우리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언제 결단할지 모르지만 이제 권사님들이 일일 기도해, 한 달에 한 번 가는 기도회를 안 오면 결석 사유서를 내라 이거예요. 결석 사유서. 목사님, 저는 식당에 서빙하는데 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왔습니다. 서빙. 아니면 손주들을 보느라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떤 이유, 사유서를 내라 이 말이에요. 권사가 뭐예요? 기도하고 신방하는 게 권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석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정직을 시켜야 돼. 이것도, 이거 세상보다 더 엄격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물렁물렁한지 모르겠어. 권사 받은 거 후회되면 반납하세요. 저 권사 노릇 못하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내려가.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그게 부담스러우면 반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인의 자세를 보라고요. 자기의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 부려 회개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뻔뻔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나요? 하나님 앞에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도 없어, 입은 바칩니다 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언제 있나요? 지금 시인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슬픔이 되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압박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시편 32편 10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의 내일을 깔고 그 일을 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목마른 자,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처럼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흠모함을 주시옵소서,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와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